이번에는 신용복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국가정보원은 원운석 재막식을 마쳤습니다. 국정원 원운석을 교체를 했는데 원운석 글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신용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떠 새겼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간첩, 산업스파이 등을 잡는 곳이 국정원인데 여기에 새긴 글씨가 간첩 행위를 한 신용복의 글씨체를 새겨 넣어 원운석을 만들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정신을 소멸시키겠다는 것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소속 회원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신영복은 1968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통일혁명당 결성 및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김일성주의자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진 인물이라며 국정원의 원운석을 그의 서체로 바꿔 국정원 본관 앞에 세웠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국정원 앞마당으로 불러들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영복이 왜 명백한 간첩이었는지 대표적인 근거 하나를 제시해보겠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패망하면서 월맹 정부에 억류됐던 한국 외교관 3명의 석방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이 끝까지 신영복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미 언론인 안치홍 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한국 외교부가 작성한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안치홍 씨가 입수한 문서는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회담이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패망한 지 3년 뒤인 1978년 7월부터 월맹 정부에 억류된 한국 외교관 3명의 석방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북한 측이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던 신영복을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 신영복을 북한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치홍 씨는 해당 문서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은 1978년 7월 준비회담을 시작으로 11월 21일 월맹정부가 억류한 한국 외교관 1명과 한국 내 북한혁명가 7명의 교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북한이 9명의 이름이 적힌 인도 대상자 명단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신영복, 이재학 씨 등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한국 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청한 사람은 12월 11일까지 2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13명이 이미 사형 집행된 것으로 밝혀지자 북한 측은 1979년 2월 초에 다시 13명의 인도 대상자 명단을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 측은 회담 과정에서 남파 간첩들의 생사 확인과 함께 1963년 사형당한 간첩 황태성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보내라고 요구한 사람은 모두 34명입니다. 안치홍 씨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은 인도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내라고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라 해도 인도적 문제를 이유로 한국 국민은 절대 인도하지 않겠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북한은 1979년 4월 28일 한국 정부와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한국 출신이라도 비인도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사람이 8명이라고 밝히며 이들을 포함한 11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에 이 8명을 포함해 10명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안치홍 씨가 한국 외교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이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한 사람은 강대희, 노성집, 한영식, 강신호, 임병욱, 진낙현, 신영복, 이재학 등이었다고 합니다. 안치홍 씨는 만약 그때 한국 정부가 신영복 교수를 지켜주지 않고 북한으로 보내버렸다면 1978년부터 2016년까지 신영복은 자유민주 체제 하에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신영복을 북으로 보내버리지 않고 왜 안 보냈는지 무척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북한 공산 독재국가 김일성이 사랑한 사람이 신영복이었으며 그자가 쓴 글씨체가 원운석에 버젓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속히 정권이 바뀌어 원운석이 교체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